7시 40분 오늘 일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많고 여기저기 다니는 데도 많고 시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날이네요. 대학 도시고 시골이다 보니까 차를 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기 보이는 흰선에 주차하려면 주차권을 사야 돼요. 그게 비싸요. 수십만 원이에요. 주차장이죠. 네, 페이 파킹이라고 우리를 따지면 공영 주차장. 어플이 있다는 것 같은데 어플로도 좀 해볼까? 저 영어 수업은 저같이 그 TA라고 불러요. TA, 조교. 우리말로 하면 조교 같은 건데. 근데 외국에서 온 애들이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영어 공부 시키는 거죠, 뭐. 영어 수업 끝나고 바로 그 교생 실습하는 그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애들은 이제 축구 수업을 하고요. 스포츠 교육 모형 그거를 적용하는 수업을 합니다. 오늘 쟤네들 하는 걸 찍고 저걸로 뭐 이렇게 분석하고 뭐 그런 일을 합니다. Did you know where you, what you were doing today? How many games, which field, and where you were? Yeah. 12시 반입니다. 이제 세 번째 수업을 향해서 또 가야 됩니다. 점심 먹으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좀 이뻐요. 네. 그래서 점심은 핫도그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집에서 점심을 먹었고요. 다시 학교로 갑니다. 2시부터 시험인데 논문을 쫙 몇 개, 한 열 몇 개를 읽고 그걸 약간 기억해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거의 논문 쓰는 수준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애들도 힘들어하는데 저도 어죽하겠어요. 네. 더 힘들죠. 그리고 지금 시험 보러 가는 길인데 아우 가기 싫어 죽겠네요. 아직. 중간고사고 기말고사도 있고 뭐 많습니다. 과제가 해야 될 과제가 큰 덩어리로 여섯 개가 남았더라고요. 세 보니까. 자전거 주차하는 장소가 딱 이렇게 있어요. How you feel? Ask me tomorrow. What one is it? It's only words and paper. Two hours and 40 minutes. 우리 분야 이쪽 체육 교육 분야의 연구들에서 어떤 큰 줄기 하나를 고르고 그거에 관련된 연구들을
쭉 이제 역사적으로 리뷰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내일 있을 또 그 강의 제가 수업을 또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어가지고 거의 스크립트를 거의 써가지고 읽다시피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좀 써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오늘은 끝나겠네요.